그거 나도. 발을 계속 움직여야지. 선생님 어디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브라더스가 웅진 플레이 도시 뽀로로 플레이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워터파크로 더 유명한 곳인데요. 대형 키즈카페인 뽀로로 플레이파크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스키장이 아닌 곳과 스키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미있는 액티비티 대부분은 스키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 선이며 여름에는 밤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밤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우브라더스는 어땠을까요? 시작합니다. 스키장에는 대형 썰매장이 있습니다. 빨강 썰매, 노랑 썰매, 파랑 썰매가 있는데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타는 빨강 썰매입니다. 눈썰매와 같고 코스가 가장 짧습니다. 둘이 타는 노랑 썰매입니다. 중간에 충돌하고 회전하는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3인용 파랑 썰매입니다. 가장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며 한 가족이 타기 좋은 썰매입니다. 실제 탑승 영상을 보시죠. 에어바운스 존입니다. 미끄럼틀, 골풀장 등이 있어 아이들이 쉬지 않고 뛰어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집입니다. 키즈카페의 흔한 놀이시설로 미끄럼틀, 트램폴린, 유격낙하 등이 있어 뛰어놀기 좋은 곳입니다. 유정우 요원! 쓰러졌나 유정우 요원? 유선우 요원! 저 위에서 유선우 요원 대기 중이다! 유선우 요원! 낙하산 체험입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꽤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낙하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우는 매우 신이 났네요. 꽤 높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낙하! 장애물 체험입니다. 안전장비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6개의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힘들며 완주한 경우 성취감에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정우 요원, 제일 코스를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제이 코스! 유정우 요원 함정에 빠졌다. 유정우 요원! 유정우 요원 어떻게 함정에 빠졌다! 함정이 많았던 2코스도 통과! 제3코스!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렇지. 그렇지. 좋아. 성공! 무사히 통과! 제4코스, 어려움 없이 통과! 제5코스, 쉽게 지나가고 드디어 마지막 코스입니다. 유정우 요원? 여기 보고 해야지. 무서웠어? 또? 한 번 더 탄다고? 무서웠다며. 그래도 한 번 더 탄다고? 힘들진 않아? 그래, 여기 화면 보고 해야지, 유정우. 재밌다고? 현백나무 놀이터입니다. 포크레인 등의 자동차와 장난감 도구가 많아 아이들이 큰 다툼 없이 평화롭게 놀 수 있습니다. 동굴이입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엄마와 함께 탑승! 유정우 요원 괜찮나? 유정우 요원! 유정우 요원! 유정우 요원! 유정우 요원 어떻게 된 거야 유정우 요원? 아빠와 함께 탑승! 아빠는 지친 듯 하네요. 이글루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팥빙수에 들어가는 아삭한 얼음이 가득한 곳으로
한여름에도 한겨울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스키장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골프장이 있고요. 암벽 등반도 있습니다. 대형 트램폴린도 있네요. 아쉽지만 이제 갈 시간입니다. 안녕 혜주. 다음에 또 보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브라더스.